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후회인가 회개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만족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후회와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후회하고 사는가 회개하고 사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후회할지언정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마음으로 과거에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실족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에 비친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저 자신이 선량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후회하였으나 결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후회로 마침표를 찍는 삶은 진짜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세상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비친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에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